진짜 최재경만 아니면 신문사에 확 제보하고 싶다. 도대체 왜 그러세요? 할아버지 생각 없는 그럴 수가 없다. 상상을 초월하십니다. 이러니 제안이가 나라 죽는 게 당연하지. 이거 재밌네. 지수랑 자주 하던 거예요. 네가 했던 말들이 점점 사실로 돼가는 것 같아. 씁쓸하고 부끄럽다. 나 따라 나온 거예요? 신의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길에. 가보세요, 그럼. 근데 너 집에 들어가니? 언제? 모레요. 내일까지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. 그럼 송별회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쉐어하우스에서는 송별회 같은 건 안 해요. 들어올 때 환영식은 해줘도. 학원도 다닌다며? 재밌어요. 이제 정말 네 자리를 찾은 거구나. 다행히. 내 사업자금 누가 대준 줄 알아? 진짜 어디서 났어요? 누가 줬어요? 유비가. 어머. 뜻밖이지? 생각보다 운상사였나 보다. 지금 유비 만나러 가는 길이야. 아이템 회의하기로 했거든. 잘 됐으면 좋겠다.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 보니까 막 응원이 하고 싶어져? 오빠 자신을 위해서 뭐라도 보여주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고맙다. 그렇게 말해줘서. 대청소 끝나고 목공소 가보기로 해서요. 그래. 수고해. 수고해요, 오빠들.